처음부터 5판까지만 하고. 아니 나 고양이나 하고 싶어. 만원 값은 해야지. 오케이 오케이. 어 그 드디어 저기 귀신 좋아하시는 분 계신다. 아 고양이를 플레이할 수 있는 그 그게 있어요. 이거 아까 그 2화인가? 2화에 그 여자 지나가는 거랑 비슷하죠. 아 그 2화의 여자애는 학생이었다면은 지금은 직장인인 것 같아요. 통학로. 어 이번에는. 네 고양이 있어요. 고양이 맞아요. 어! 1편에서 나왔던 그 학생이다. 9편까지 있어요. 아, 자, 저 아이도 지나가고요. 다 기억해놔야 돼. 일단 특별히 뭐 이상은 없어요. 괜춘 가자. 힘내. 그래 나도 맨날 지나가는 열차를 보면서 내일도 화이팅하자 라는 다짐을 하곤 하지. 힘내 직장인들 다 힘내세요. 아 알겠습니다 비이님 잘 자요. 고바샤리는 또 뭐야? 이 여자애가 눈만 좀 잘 그렸으면은 좋았을 텐데 눈을 일부러 지웠어. 뭐야 잠깐만 왜 갑자기 왜 힘을 내라니까 왜. 뭐야 왜 이래. 왜? 신발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. 뛰어내렸어 지금. 오늘도 완전 실패했네. 이 실패가 회사 그 관련돼서 실패한 게 아니고 저기 그 이런 표현은 좀 쓰면 안 되는데 저기 그 있잖아요 그 하면 안 되는 거 그거가 실패했다는 거 것 같아요. 보니까 지금 여기 문 안에 지금 누가 있죠. 딱 봐도 보이죠 지금. 근데 제 사람이 많으니까 닫았죠 저 남자애 지나가는 거. 1편의 그 주인공 나무가 하나 생긴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. 어 지금 누가 날 쳐다보고 있어. 그래 저 꼬마도 지금 이상해서 쳐다봤잖아. 이제 문 닫고 닫겠지. 나 지나간 문 닫겠지 이제. 그래 이제 당연한. 예 그쵸 없었죠. 그쵸 없었죠 나무. 네 그쵸 나무 없었죠. 없었다니까. 네, 열차에 저 마른 사람들이 타고 지금 힘내려고 하고 있잖아. 힘을 내야지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돼. 소년 아 소녀 인생을 포기하지 마.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게 존재한다고. 힘을 내라고. 내가 게임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. 어? 현실 같았으면 무조건 말렸다. 나 진짜
또. 처음부터 다시 한다. 그니까, 안 떨어진 거야, 안 떨어진 거야. 그니까, 얘는 지금 실패한 게, 자기가 죽으려고 한 게 실패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일단은 자, 비치는 거는 소녀가 그대로죠. 이제 까마귀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. 어허! 저 연출! 저 연출. 통학로가 아예 그렇게 돼버렸네. 와인이 잘 가요. 그쵸, 분위기 정신 나가죠, 그쵸. 저 남자애. 그래, 저 나무 없었어. 저 나무가 이상하게 특이하게 커진 거야. 꼬마애도 그대로 잘 지나가고요. 자, 이런 걸로 무서워하면은 고시나리 시청자가 아닙니다. 네. 이런 걸로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저 다리 밑에 보이시죠? 알겠습니다. 화이팅 하세요. 네. 화이팅! 언제든지 응원하겠습니다. 이러고 로블록스 하러 가시는 거 아니겠지? 딱 한 번만 더 하지 마. 아니, 인생 창창, 차라리 남자친구를 사겨. 그래. 천재님도 왜, 다 가면 어떡해. 나 혼자 어떡해. 이거를 하라고. 무섭진 않아요. 네. 무서워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. 처음부터 다시 한다. 분위기가 좀 그렇다, 확실히.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정신이 나갈 것 같긴 하다. 공포긴 하다, 나름. 분위기가. 아, 오케이. 천재님. 잘 다녀와요. 네. 잘 다녀오셔요. 몇 번을 해도 안 돼. 이제 저기 비춰주는 거 비춰칠 거고 이제 가만히 있겠지. 통학로는 좀 더 내려왔어요. 지금 글씨가 내려왔고, 그 다음에 저기 귀신 보이는 거 확인됐고요. 귀신이 지금 쫓아다니죠. 이 남자애도 결국에는 죽었잖아. 그래, 여기서도 지금 그림자가 멈췄죠. 쳐다보고 있죠. 자, 저 꼬마는 되게 활기차게 가는데. 지금 네 번째잖아. 그러면은 이 여자가 지금 시도를 한 게 네 번 이상이란 얘긴데. 지금 봐봐. 지금 다 귀신이 지금 다 지금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. 열차도 안 다녀. 다니는구나. 이제 그만하자. 그래! 그만해야지. 가자,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야. 그래,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. 그렇지. 하지만 한 번 더는, 아, 진짜 포기를 모르네. 이런 건 포기해, 빨리. 한 번만 더, 뭔 소리야.
한 번만 더 다시 해보자. 다시 한 번만, 다시 한 번만. 이제 아예 달라졌겠지. 남은 기회는 0회.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. 뭘까? 제로. 이제 다섯 번의 기회를 다 썼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. 확실히 공포는 맞다. 인정. 역시 오늘도 실패했어. 언제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이 걸어다니죠. 거울에 비친 게. 통학로는 아예 없어졌고, 거기 위에 귀신이 대놓고 있어요. 귀신이 지금 대놓고 지금 다 보고 있어요. 어, 머리가 없어! 그래, 이 청년 죽을 때 이렇게 죽었어. 아, 그래. 그래, 아. 그래, 1편에 대한 그거네. 아이고. 이제 지쳤어. 이제 귀신이 돌아다니죠. 화면이 흔들린다. 오, 깜짝이야. 가, 빨리 가. 넌 뛸 줄 모르니? 뛰어, 빨리. 열차에 사람은 많은데. 차라리 열차, 오! 깜짝이야. 오! 어, 놀래라. 더 이상 안 떨어지겠지? 응. 그러지 마. 그냥 들어가. 집에 가라고. 집에 가자, 제발. 아, 저기 귀신들이 다 덕지덕지 붙어있죠. 아, 이제 그 아예 핏빛으로 변했네. 그렇지만 이제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. 이런 건 포기해도 돼. 그래, 실패만 하면, 이럴 땐 실패만 해도 돼. 괜찮아. 하지마. 뭐야, 옆에. 이번에야말로 할 수 있을 거야. 아니야, 하지마. 이런 건 포기해도 돼. 그래, 이런 건 포기해. 이런 거 포기하라고. 그렇겠지? 하지마. 몇 번이라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. 한 번 더 다시 하자. 아, 미치겠네, 진짜.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까? 앗! 드디어 빠졌구만. 시간이 돌아가질 않아. 어째서 다시 할 수 없는 거지? 과거를 바꿀 수 있을 리가 없잖아. 그래, 맞아. 과거는 바꿀 수 없어.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서 이제 기회는 사라진 거야. 그렇지. 그런 도와줘. 그런데 왜 떨어졌냐고. 그래줘. 도와줄 리가 없잖아. 그러게, 왜 시도를 계속 했냐고. 다친 미래. 자, 게임이 이것까지는 끝났고요.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보통 벌써 5편이라니. 그러니까요. 어, QWR님 계셨구나. 맞아, 그런 것 같아요. 스피드러닝 같아요. 네. 자, 빨리 5편 가겠습니다. 오늘 9편까지 다 볼 거야.